예,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고정과 투자의 만남을 사정상 이번 주에 못 찍었어요. 예, 또 사정도 있고 또 요즘 좀 바쁜 일이 많아서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약속인데 재미있는 공부라는 게첫 번째가 자발적 참여거든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콩나물실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발적 참여.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모였을 때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잠재력 있잖아요. 그 잠재력을 꺼집어내는데 그 시간에 총력을 다해야 돼요. 그게 열정이라는 거거든요. 젊음의 열정. 네, 열정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외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에너지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학문의 기본 자세거든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지적인 나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그 옛날 왕들도 정말 위대한 일들이 뭐예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조대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연을 한 거잖아요. 경연. 경연이라는 게 뭔가요? 학문을 그 나누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했던 분들이 위대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장되는 게 아니라. 그게 대표적인 게 세종대왕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의 그 치세를 보면은 그 예인가? 그 다음에 뭐 황의정승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그 천민에 가까운 적자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서자, 뭐 서자. 적자가 왜 나?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런 하층 계급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 장영실 같은 그런 사람들 만약 천민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해가지고 최고의 문화 부흥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그 세종대왕 치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노비들을 갖다가 노비들이 애를 베면은 죽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그 산모가 죽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그걸 또 통계로 내고 조사를 한 거야.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를 갖다가 위해서 처음에는 뭐한 60, 90인인가를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조사를 했더니 또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딱 애를 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해야 된다 해서 120일인가를 거의 90일, 100일인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걸 줘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남편도 쉬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달인가를 또 남편까지도 남편 노비잖아요. 남편도 그 사람도 그 노비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총 130일인가를 쉬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 때 일어났던 그 경연, 학문적 경연을 그러니까 여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게 현실화돼서 적용됐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최고의 시대였죠. 그게 극단에 갔던 게 훈민정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선시 사회를 조선시대를 갖다가 조선이 건국된 거를 찌라시를 돌려야 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 무력으로도 충분히 했었잖아요. 그 전에 왕들은요.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문으로 했다는 거죠. 문. 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연. 끊임없는 학문적 토론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다시 하고 토론시키고. 그래서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대부분 신하들이 과로사로 죽어요. 과로사로. 애들. 하도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진짜. 그만큼 백성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거 진짜. 요즘은 근데 어때요? 요즘 뭐 산모들 휴가 그렇게 주나요? 요즘 시대에? 안 주죠? 그리고 뭐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그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말단에 있는 분들 말고요. 그분들 뭐 과로사는 고사하고 놀다가 과로사시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울산의 그 고래 있잖아요. 40억짜리 고래도 그렇고 그 아시잖아요. 그다음 요즘 뭐 많잖아요. 검찰 쪽도 그렇고 뭐 이렇게 문제들 많잖아요. 또 대통령도 그렇고 뭐 하여튼 오늘도 시골을 갔다 왔는데
시골에서 요번에 민주당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여기가 그, 저기, 그, 여당 텃밭이거든요. 텃밭이거든요. 저는, 그게, 민주당 여당, 그냥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민심이 바뀌는 거예요. 민심이 자꾸요. 민주당이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예, 저도 불만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민심이 그렇게 바뀐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그 과로사로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뭐 그렇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시대에는 문화적 꽃이 폈는데, 그게 뭐냐면, 학문적 경연,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됐다는 건데, 배우지도 못하고 써먹으려니까 실패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우면, 나중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돼서, 더 축적의 시간이 돼서 훨씬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배움이 없고, 경험이,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경험이 돼버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회원님들의 80% 이상이 다 50대인데, 이분들이 50이 되는 그, 그러니까 30대부터 20년을 지나는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IMF도 있었고, 모기지 쇼크도 있었고, 자잘한 걸로 치면은 수십 번의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었는데, 이분들이 그걸 다 챙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뚜껑 까보니까, 어느 날 은퇴할 때가 되신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문적 경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회만 쫓아다녔던 거거든요. 뭐,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런 걸 매도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는 그 50대 이상인 분들의 문제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토양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족 사회는요, 학문 사회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그러면은 물론 뭐 과거가 더 좋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과거는 모던 타임즈처럼 인간이 부속품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지만 계급 사회였죠. 계급 사회.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거기는 청백리가 정해져 있어. 청백리의 어떤 그런 개념을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그 시대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관료들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학문적 어떤 소양이 있고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그 사회는 그냥 아주 잘 사는 사회예요. 예. 요순 시대가 되는 거죠. 요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급 사회가 부패를 하게 되면은 정말 백성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어요. 구한말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이 토한 것까지도 주워 먹었다고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다 나와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그런 청백리가 아니라, 소통이 없거나, 그런,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학문적 경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시스템화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시스템. 모든 게 시스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역할에서 내가 얼마나 거기서 창조력을, 창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그런 어떤 격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되게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해진 그게 딱 있다는 거예요. 각자 이게 모든 것은 오픈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천민이 공부한다고 양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돼요. 지금은 된다고요. 예.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이점이 바로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의 평등을 사람들이 잘못 누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 그 자리에서 자기는 부속품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상당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학문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고전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런 다양한 공부를 섭렵해 나가면서 세계관을 넓혀 나가는 야만 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직업에 대해서도 진짜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직업에 대해서도. 아주 할 얘기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가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뭔가 얻어 나가야 되는데 글쎄,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저도 나가가지고 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그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대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도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제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 지식 수준이 되게 일천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한계를 느낄 정도면은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배운 시대가 없어요. 다 대학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대학이라는 장에서 공부한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냥 어떤 매체나 이런 쪽에서 얻어들은 것들이 더 많고, 어떤 그 지나간 어떤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서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냥 있는 것들, 선입견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산관리라는 것은 총체적인 거거든요. 정말 그 해외 진짜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자산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하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니면 자산이 없는 사람조차도 천천히 그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자산관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요. 이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문화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터디를 하려고 그러고 공개 강의를 하려는 이유는 무슨 뭐 회원 끌어모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물론 장사를 해야 되죠.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장사가 회원 끌어당겨 가지고 회원비 받고 뭐 그걸 리딩 해 주고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리고 짧은 거예요, 되게. 얕은 거라고요. 그럼 뭐 했냐면 함께 끝까지 가려면 그 사람을 공부를 시켜 줘야 돼요. 그 문화를 만들어 줘야 의식 수준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모든 의식 수준이 저보다 뛰어나지만 지금 이런 어떤 금융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자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식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 공부가 안돼 있어. 너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제가 다음에 오는 위기가 그게 위기는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100%다 제가 보기 깨지게 돼 있는 위기예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나중에 먹고 살려면 함께 먹고 살려면 이걸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위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먼저 그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어떤 먼저 습득한 사람들의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교육들을. 근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강의 때도 얘기를 했어요. 올 초반에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뭐, 베트남 펀드 어떠냐고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저도 작년에 ETF로 뭐, 베트남이니 중국이니 했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제가 그때 강의에도, 여기, 옛날 강의 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걔네들이 기회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외가. 뭐, 10년 전에 뭐, 해외, 저, 미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다들 무슨 뭐, 베트남이니 무슨 뭐 이런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브라질 채권이니 막 이런 거 하면서, 브라질 채권 작년 초에 좋았잖아요. 그 브라질 채권 여러분 평균 수준이 3%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떠한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막 무슨 해외 비과세라고 막, 증권회사에서 미친 듯이 팔아댔단 말이죠, 그거. 그리고 브라질 펀드 열심히 팔아대고.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손실이거나, 별볼일 없는 그 고위험, 브라질 채권이면 이머징 채권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는요, 경기 상승기 때는 좋아요. 하지만 경기 하락기 때 주식만큼 떨어져요, 여러분들. 수십 프로가 떨어진다고요. 채권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실이 이번에 벌어진 거잖아요. 브라질 채권에서도. 그런 데서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그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비과세니 어쩌니 이런 거, 아, 비과세라는 건 수익이 나야 비과세인 거죠, 그거는. 그쵸? 그런 거 챙겨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위 그 전문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제 말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안 시킨다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고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도산해요. 자기들도. IMF 때 보세요. 증권에서 문 닫는 경우 수두룩하죠? 그 삼성 같았던 그 동양증권도 망한 거 보세요. 그런데 그놈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때. 그 허접한 기업 채권 다 팔아먹어, CP 팔아먹어가지고, 뭐 7%대 준다고 다 팔아먹고 손실 본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드린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뭔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 함께 갈수 있는 여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갈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들도 거기서 함께 수익을 내고 함께 투자하고 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투자, 문화, 그런 컬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지금까지는 무지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교육에 힘을 쓰고 본질을 가르쳐 주고 그런 장기적인 어떤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논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지점장들 만나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증권사든지 뭐 보험사든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꽝이에요, 꽝. 안 해요, 안 해. 예. 그 걔네들도 몰라요, 또.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공부를 해 나가고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그 자산을 불려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가는 거지. 자산은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멀리 보세요, 멀리.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까지 뭐다 지금 뭐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제가 또 말씀은 안 드려요, 이런 얘기들을. 근데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거 초보자들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헬리콥터를 뿌려댔잖아요, 돈을 지금 엄청나게. 그러면은 10년 동안 지금 미국 혼자 지금 질주를 했단 말이에요. 여태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고 뭐 일본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지 혼자 살겠다고 열심히 미국이 질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업률도 좋아지고, 그쵸?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FOMC 뭐 그것도 있지만, 연례행사, 아니, 그뭐 주기적인 행사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 이전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긴 하지만, 했지만, 자기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얼마나 많이 뿌려댔으면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금리라든지, 그러니까 금리도 일정 그 금리가 몇 프로 때부터 이게 과도하다라는 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금리 올리겠다고 속된 말로 지랄 연병을 떨었어도 주식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금리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4%대라든지 무슨 3. 몇 프로 때 그런 어떤 그런 극한의 그 마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놀아날 필요가 없이 그때는 질주를 해도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이 금리의 속도가 달라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트럼프가 수입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꽝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함부로 달려들지 말아야 될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거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그 거품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식이 없어야 돼요, 개인들에게는. 그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쯤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 더. 그것도 세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뭐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곳에 지금 몰빵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지금 그 작년에 어떤 여흥에 젖어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뭐 투자를 항상 해야 된다. 뭐 경제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뭐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럼 항상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나 제가 하는 말이지. 준비도 안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나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핵심적인 지식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할 때는 무턱대고 막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물론 바텀업 방식을 쓰지요. 그쵸? 예,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실적에 우선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는 항상 자산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행위를 항상 한다고 하잖아요. 거품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시면 내가 10년 벌어놓은 게 제자리로 간다니까요. IMF 때 보세요. 그 수십억 부자들, 수백억 부자들을 제자리로 와버렸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철옹성 같을 것 같은 중산층들이 한 방에 날아갔다고 했다. 노숙자들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 버는 기간 동안
나는 몰라요, 그 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지표들을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조종인지 아니면 정말 꺼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원리들을 이해하실 때까지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아직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산이 깊어야 골이 깊은 거잖아요. 산이 높아야 골이 깊은 거듯이 아직 우리가 뭐 이렇다 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거품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집값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어떤 거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빌미는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된다. 이거 제가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함부로 막 덤벙덤벙 뛰어들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아셨죠? 여튼 그런 이런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부를 이뤄나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상력이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인 어떤 그리고 경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건 아주 방대한 그런 어떤 사고적 체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소부는 동네 부자 정도 되려면은 주식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가 사회를 한번 태어나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돈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뭐랄까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젊은이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문명에 대해서도, 그렇죠? 문명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투자나 금융 세계,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오랫동안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요즘 대학생들도 그렇고 비트코인 한다 그러고 무슨 테마주 한다 그러고 그걸로 뭐 등록금 모시려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일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어떻게 배워나갈까를 여러분들 지금 잘 배워두세요. 이런 시간이 사실은 정말 주식을, 한번 트레이닝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투자의 적절한 기회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 기회에 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간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요번 달 말에 하기로 토요일 날 하기로 한그 강의가 6월 달 행사가 많다고 모든 강당들이 다 이게 매진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3시간 강의는 못 받아준대요.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할수 없이 23일인가? 23일 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그전 토요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다 공고를 올려놓고 또 이거 뻘짓을 하게 됐는데, 미리 월차내신 분도 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23일입니다. 제가 다 공고, 제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23일이고, 장소는 똑같아요.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23일입니다. 23일. 그리고 뭐 비회원님들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예또 공지 올릴 테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저번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는 어떻게 이제 제가 또 총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섞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강론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차트 같은 것도 얘기 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모르시면 리딩을 받으시는데 제가 자산 관리 해드리는데 상당히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오셔야 돼요. 예, 공부하셔야 되고 이번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든 뭐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든 이번 강의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절대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거 안 들으시면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엔 되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듣길 바라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하려고 그래요. 요즘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경제가 흘러갈 것인지, 아니, 뭐 투자 그런 어떤 그런 투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런 거 이제 인플루언서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좀 진단 좀 해보고, 그리고 기업들도 좀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사 나가야 되는지. 자산이라는 게 주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들 한번 맛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전체적으로 회전시키고 우리 자산을 이렇게 좀 이렇게 스노우볼링 이펙트, 그러니까 그 눈덩이 굴려나가듯이 예,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 그다음 위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지표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또 하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매달 하는 거니까 하다가 말더라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니까 꼭 참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드리고요. 23일 날 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 이제 문자로 보내주세요.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제가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앞으로 시대의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종합적인 어떤 그런 트레이닝,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제시해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해,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아직 제가 좀 바쁘고 해서 아직 좀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어떤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